주식회사 인프로에서 주방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4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 성남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아울에서 세탁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 성남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삼화전자공업 주식회사에서 전기전자 분야 단순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5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 용인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사단법인 반딧불 나눔복지재단에서 주입포장 상표 부착기 등 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3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쿠팡 주식회사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7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동부지사입니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유한회사에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7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시그너스 전공에서 자동차 부품조립 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7월 21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RT 자동화에서 프로그래밍 웹디자인 DB 강사를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7월 22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아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현테크에서 자동차 부품조립 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7월 22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아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마감일은 7월 24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